우리 팀 모두가 종민이가 가까이 오면 도망갔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종민이가 이제 그때 아직 어렸을 때고 이러니까 그때 몇 살 때지? 종민이 형 21살 이때일 거? 종민이가 이제 자꾸 사람들한테 가서 누나한테 가가지고 종민이 말투로 해야 돼. 누나 3만 원만 주세요. 차비 차비. 야, 너 바보. 호동이 형이랑 제일 안녕하세요를 인사할 때 발음을 정확하게 안 해. 어떻게 하지? 안녕하세요. 아 근데 그거를 피하진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왜 피했지? 우리 팀들이 다 같은 차로 항상 갔는데 나랑 마주 본단 말이야. 그럼 꼭 나한테 그 말을 시켰어. 종민이 말투로. 누나. 뭐지? 최근에 본 재밌게 본 영화 뭐예요? 말투 진짜 똑같다. 누나. 근데 약간 그런 말투야. 근데 종민이 말도 못 알아듣겠는데 종민이는 또 상대방 말기도 좀 못 알아들어. 야, 그 콜라 좀, 그 캠핑 콜라 좀 줄래? 그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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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그 콜라 좀 줘. 예? 콜라 좀 줘! 예? 아니. 어떡해. 다섯 번 먹게, 다섯 번. 예? 그런 답답함이야. 정답! 계속 막 혼자 횡설수설해. 누나 그 있잖아요 누가 그 배우 박성웅 형 나오는 영화 그 영화 그 반대 그 영화 근데 거야. 그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희철아 그거야 그건데 그걸 얘기하려면 나한테 뭘 얘기해야 되잖아. 누나 아, 정답 아! 내 이름 들어줄래? 어 경훈 누나 알겠다. 누나 누나 혹시 그거 알아요? 누나 저 얘기해도 돼요? 누나 저 얘기해도 돼요? 비슷해. 누나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 거야. 김미애처럼 말해줘. 누나 너도 성윤 너도. 누나 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야 잠깐만. 아니 종민이가 팬다. 누나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무슨 재밌는 얘기일 거니 하고서 기대하고 들었다? 이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꼬리를 물어서 진짜 끝이 없는데 계속 아까 희철이가 말한 거 그러니까 까먹잖아 형이 하다가 진짜 얘기하다. 막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누나 할 필요 상대모사 할 필요는 없어. 아니야 너무 딱 그려지지. 어떻게 했을지. 앉아서 누나 이러고 다 이러고 잤어. 어. 잘 될 거야. 재상아, 너 잘하잖아. 준비됐지? 어, 재상아, 준비됐어.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어. 어, 메리저니? 응? 커피 한 잔 갖고 와라. 너 카페 있니 여기? 대기실에 왜 있으면 너 누군데? 아, 나? 난 사인해 넌 누구야? 뭐라고? 사인해 달라고? 어떻게? 아, 너, 너 내 팬이구나. 뭐야, 이... 가르치죠, 형 빨리 나가. 알았어, 알았어. 공연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아, 네가, 아. 알았어. 아니, 알았어, 일단 해줄게. 네가 개구나, 그 미사리에서 싸이 흉내 내고 다닌다는 애. 얼굴은 비슷하다 나랑 좀 어? 알았어. 야, 내 사인이 뭐 이래. 아유 너 사인 진짜 사인 모르는구나. 자 아니야 그 마음은 알겠는데 적당히 해야지. 어? 사인 해줄게. 아 이거야? 어. 행복하세요 네가 써. 바쁘니까 알았지? 그만하고 나가 빨리 연습해야 되니까. 난 너, 너와 나 단둘이 너, 너와 나 단둘이서 떠나가는 너와 나 아, 야, 너 누구냐니까? 싸이. 그래 오늘만큼 싸이 놀이 해. 형은 원래 인성이 좋거든. 야, 야 그래도 나 따라하는 애 있다니까 기분 좋다야. 아, 근데 나는 세상에 누군가 한 명이 너처럼 나를 그렇게 결정적으로 피곤해. 도와주면 뭐야 이거? 야, 야, 내 대기실에 뭐야? 야 무슨 왜 건달들이 들어오고 있어? 야, 니네 뭐야? 의정부 나이트 그러면 저기 얘는 뭐? 뭐야? 야, 성청이 아니야? 선배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무슨... 저번에 봤는데 두성규 교수님 아니세요? 어? 두성규야. 야, 얘는 뭐 하는 애들? 나 월드스타 싸이야. 야, 싸이야 싸이. 너는 싸이비겠지. 어서 이것들이 소리를 지르고 네 뭐야 이 짝퉁들은 이거. 저 아저씨 누구세요? 야, 싸이 아니야. 박재상. 박재상. 봐봐. 얼굴 못생긴 건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야 내가 싸이야. 뭔 소리야. 너는 내가 뭐야. 싸이야. 잠깐만. 아니 그건
넌, 넌 파란 옷 입으니까 너 완전 스머프지? 야. 그 색깔이. 야, 나 진짜 스머프 색깔이. 야, 잠깐만. 야, 네가 좀 설명해봐라. 누가 싸이니? 내가 싸이지. 얘가 제일. 야. 네가 무슨 싸이야, 이 얼굴로 싸이라니. 아니, 그래, 야, 싸이가 올드스타. 싸이가 얼마나 적 있어? 야, 근데 나는 딴 건 괜찮은데 다 알겠는데 난 진짜 이렇게 입은 적은 없는데. 야, 내가 챔피언 할 때 이걸로 날랐다는 거 아니야. 챔피언을 내가 이야. 그분에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다. 이거 몰라, 이거. 사이즈가 다르다. 얘네들 이거 진짜. 캐튼차 재훈이가 나랑 같이 한거 아니야? 끝! 행복했어! 난 중간 됐어! 아이야, 이분 싸이야, 장난치지 말고. 싸이 이렇게 맞잖아, 싸이야. 아, 니네 오늘 쇼프로 나 따라잡기 그거 왔구나. 근데 얘가 좀 제일 비슷하긴 같은데. 아, 근데 싸이는 이렇게 못생기지 않았어. 너는 그 중국에 저기 뭐야, 나 닮았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 걔 아니야? 너 한국말 많이 늘었다. 싸우동? 어. 저기 누구세요? 자유로 귀신이세요? 야! 니들 얼굴에는 야, 니들 얼굴에는 연예인이 없어. 야, 연예인이 니가, 너는 야. 관상 체계도 없어. 이런 관상을 관상도 뭐 그 보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개닮은 선생 오늘 뭐 종교 체육회 있었어요. 청군이신가 봐요. 청군 이겨라. 저게 뭐야? 저거 저건 무슨 야, 뭐야 이게 야 싸이 아, 죄송합니다. 아, 오늘 저 무대를 지금 들어가야 돼. 나도 뭐야. 야, 희경 씨는 1층이라고. 희경 씨는 1층이라고. 저 죄송한데 저기 저쪽으로 야, 저기 나. 너는 저기 나와서 저기 낙지 소년님 같다. 누구야? 낙지 소년님 같다. 이게 뭐야? 야, 웨이터 뭐야? 야, 웨이터 아니야? 야, 니네 대기실로 가라고. 낙지 소년인데 좀 들맵게 해서 가줘. 근데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야, 너 뭐야? 너 뭐야? 야, 너 백조도피처 그 할아버지 아니야? 아니야. 야. 이번에 데뷔 앨범 갖고 온 싸이 아니야, 싸이. 데뷔? 야, 너 그 그래. 원리를 찾아서 같은데, 그거. 아니라니까, 이것들 가만히 있을까? 진짜 가만히로 보이나, 진짜 이것들이. 진짜 야. 싸이는. 아, 야, 너 노잼인 거 보니까 김영철이지? 아닙니다. 야, 나도 노잼이잖아.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끝났다. 야, 야, 뭐야, 재수없게! 야, 너무 강호동 목소리 아니야? 너 야, 비껴! 야, 너 강호동 아니야? 비끼라고! 야, 비끼는데? 야! 이거 살찐 존 레논이야, 뭐야, 이거? 얘네들 봐! 일단 앉아봐. 야. 저기야, 너 왜 낙지소면 안 가만히 있어? 다들 앉아있었어, 아까부터. 야, 웨이터, 얘 웨이터 싸이 아니야? 니네 군번증 두 개 있어? 아, 네가 진짜 어? 야, 야 진짜 싸이다. 니네 방위병 마크 두 개 있어? 어? 아 진짜 싸이네. 군대 두 번 갔다 온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 말고. 야. 있어? 있어? 네가 잘못해서 간 걸 왜 나한테 그러냐? 야, 당연히 나 지금 강남 스타일 때문에 지금. 내가 최민 선배님이랑 무법 변호사라는 작품을 최근에 찍어왔는데 첫 만남 때 최민수 선배님이 날 보고 만나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근데 되게 인상적이라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 그리고 최민수 선배님의 말투로 아마 맞춰도. 이 눈에 뭐가 보인다. 뭐 이쪽 맞아. 그쪽일 거야. 너 새끼 너 눈에 용이 있어 새끼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아직 처음 만났다니까? 처음 만났어. 의외로 간단하게 처음 뵙겠습니다. 정말로 의외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앞서갔어, 그치? 처음 만났는데 뭐라 그래? 죄송합니다. 의외로 그냥 조심하게. 그 목소리 안 하고. 저, 안녕하세요, 재밌는데요. 그래, 얇은 목소리로. 얇은 목소리로. 형처럼 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 지은아. 준기야, 큐. 이렇게 하러 가주셨어. 좀 힌트를 주자면 내 상태를 보고 내 이게 표정이나 이런 마음을 좀 느낀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너는 네 고속이 뭐야 고속? 아 왜 비슷해. 비슷한데 이제 감정이 그랬어 내가. 내가 따라해볼게. 그거 어렵다고. 그런 걸 어떤 것에 비유를 하셨거든. 준기야, 뭐 똥마려운 강아지 뭐냐. 그렇게 또 아둥바둥 거리냐. 뭔 소리야. 그런 건 아니고. 너 나무야. 너는 외롭구나. 약간 그런 식이 그렇지. 그렇게 되지. 상민이는 약간 그러니까 나는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잘 알지. 나는 가끔 이제 전화가 오시면 여기서 예 형님 그러면 어디냐? 이게 저 어딘데? 너의 향기가 나는데 근처에 있냐 혹시? 그런 거 진짜 그렇게. 근데 진짜 그럴 때 약간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것 같다고. 그래 그러니까. 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그런 나무 같아.
자, 외로이 서 있는 그런 식의 접근이 좋아 지금. 그러니까 저 내가... 산에 있는 흔들바위 같아.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같아. 어? 어. 사막에 물 찾는 낙타. 사막에 서 있는 선인장 같아. 아. 사막 아니야. 선인장 아니야? 거의 비슷한데 선인장 이런 거 빼고 그냥. 사막. 넌 지금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 정답. 아, 사막 한가운데. 와, 형 진짜.